안녕하세요. 닥터 슬럼프에서 남한의 역할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요정우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고민들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고민들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명쾌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형식 씨부터 네.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번 사연은요.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이지만 경찰이 꿈인 고시생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 중인데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져 지금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제가 들어오면서 여자친구는 자기 취미생활도 포기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고 양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가 고맙지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두 번째로 도전한 경찰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다음엔 합격할 거라고 하지만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사실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입장이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언젠가는 결국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또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좀 오히려 솔직하게 더 표현을 하면서 같이 이겨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3세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세 번까지는 해봐라. 왜냐면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그렇죠. 뭐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 번 더. 근데 이번이 정말로 나에게 마지막이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언제까지나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걸 응원합니다. 네, 정말 응원합니다. 하늘이라면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하늘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코피 터지게 준비해보지 않았을까? 정우는 뭐 한 번도 뭐 실패라는 거를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뭐 막 내가 만약에 경찰의 꿈이야 근데 실패를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우직하고 또 긍정적이게 풀어나가는 친구라 결국에는 꿈을 이뤄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수험생입니다. 잘 나가는 의사인 저희 아빠는 저도 아빠와 오빠처럼 의대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의대보다는 미대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배우고 싶어요. 다행히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아빠 몰래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긴 하는데 언제 아빠에게 걸릴지도 몰라 무섭기도 하고 내 꿈을 이루겠다는 건데 왜 숨어서 몰래 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어요. 그냥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당당하게 미술학원 다니며 미대 입시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대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게 나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럼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걸 추천합니다. 뭔가 내 자식이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기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게 정말로 좋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 그 진짜 너무 무서우신 분이면 형식 씨는 그런 적 없었어요? 뭔가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 본 적? 저는 어릴 때부터 완전 똥고집. 아 그래요? 네 진짜 와 진짜 얘는 고집도 이런 고집이 이런 없다. 고집이 없다 그냥. 내가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나를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시길 그래 얘가 그래도 뭘 하면 뭐라도 하겠다. 이 고집이면 네가 그래도 밥은 벌어먹고 살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솔직하게 말하고 이렇게 형식처럼 제 고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사연을 다 읽어보고 솔루션을 드려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희 드라마 닥터 슬럼프도 슬럼프에 빠진 이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성장하게 되는 드라마인데요. 저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또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 닥터 슬럼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인생을 살려줄 인공호흡 로맨틱 코미디 JTBC 토요일 드라마 닥터 슬럼프 많이 사랑해주세요.